그 볼라라고 원시 사냥 무기가 있습니다. 원시 시대의 사냥 무기고 무슨 그 돌멩이 같은 거나 이제 무거운 것들 그런 거에다 이제 끈을 연결해 가지고 한 세 개, 네 개쯤 되는 거를 이렇게 붕붕 돌려 가지고 휙 던져서 뭐 이렇게 동물의 이제 다리 같은 데 휘감기게 해 가지고 잡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적당한 무게의 돌을 몇 개 준비했고요. 찢어진 런닝 그리고 로프는 지금 이게 한 세 가닥 네 가닥 정도가 이렇게 말려 있는 형태니까 이걸 풀러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런닝을 찢어서 작은 그 천조가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천조가리 하나, 둘, 셋, 넷. 천조가리 네 개 준비됐고, 로프를 풀러서, 로프가 세 개네요. 그럼 돌도 세 개만 만들어야겠습니다. 두 개! 세 개 만들었습니다. 끈이 이게 다기 때문에 여기까지. 그리고 반대편엔 묶어줬습니다. 그래서 돌 세 개와 끈, 그리고 이제 묶어주는 곳.
사냥감에 다리 같은 데 만약 맞기만 한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어딘가 이렇게 세로로 된 뭔가에 맞기만 하면 미친 듯이 지들끼리 막 휘감아 돌려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잡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도망가는 걸 중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재밌는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